최고의 맛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최고의 맛을 뽑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항상 이제 최악의 맛을 뽑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번 주는 특히 최고의 맛을 뽑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시장이 너무 폭락하다 보니까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 자체를 찾기가 힘들어요. 정말 적어요. 그래서 그 적은 종목 중에서도 또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종목을 선정하느라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선정은 했죠. 네, 이번 주 최고의 맛 종목으로 한섬 선정했습니다. 한섬, 의류주죠. 원래 의류주는 주식시장에서 별로 주목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진 않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비싼 옷을 살지언정 옷을 막 뭐 100벌, 200벌 뭐 한 번에 사고 뭐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의식주에서 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정적인 지출하면서 경기에 따라서 지출을 줄이거나 늘리기는 하지만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나 뭐 완전히 망해버리거나 이러진 않는 게 바로 의류주예요. 주식시장에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보는 섹터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류주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죠. 한섬도 이번 주 주가 흐름 보시면 굉장히 좋았고 의류 관련주가 뭐 주가 흐름이 다 좋았던 건 아니지만 몇몇 종목군들 굉장히 좋았어요.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 대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한섬도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 보면 1분기 연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591억을 기록했습니다. 호실적이죠. 지금 국내 기업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확인이 됐고요. 이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고가 의류 시장 성장에 따른 마진 개선이 지속되고 있죠. 한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고가 브랜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옷 한 벌에 50만 원, 70만 원 혹은 뭐 그 이상까지 되는 여러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류는 결국은 이제 경기에 민감하고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보복 소비가 의류로도 많이 갔고요. 지금은 밖에서 한국은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요. 그만큼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의류주도 빼놓을 수 없죠. 그동안은 이제 밖에 나갈 일 없고 출퇴근 이렇게 하니까 옷을 살 일이 없지만 이제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나고 뭐 가까운 데 뭐 여행이라도 가고 이러려면 또 새로 옷을 사야 됩니다. 그죠? 한섬이 또 수혜주고 이건 이제 한섬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의류 관련된 종목군들도 브랜드 가치가 명확한 종목에는 어때요? 수급이 들어오는 형태죠.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이 동반 성장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의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 판매가 급증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네, 밖에 이제 못 나가니까 집에서 이제 마우스 클릭하면서 뭐 옷이든 뭐 신발이든 액세서리든 이런 것들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금 리오프닝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옷을 삽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온라인 소비가 확 줄고 오프라인 소비가 다시 늘어나고 이럴 것 같잖아요. 왜냐면은 그동안 집에서 쇼핑했던 사람이 나가서 하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수치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라인 매출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모두 다 호황을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의류주의 실적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죠. 저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연속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쇼핑을 못해서 좀 억눌려 있던 심리 혹은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 이런 시기에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도 있고 오프라인 쇼핑의 그 맛도 있죠. 사실은 또 입어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이 어느 하나 위축되지 않고 동반 성장을 보일 것 같아요.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섬에도 분명히 매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한섬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의류주기는 한데 여러 가지 산업에도 진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입향수 사업 그리고 화장품 사업 이런 부분들을 확장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향수나 화장품은 다 뭐죠? 결국은 리오프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묶여있으면 향수 뭐하러 뿌려요? 집에만 있을 건데. 화장품, 네, 화장 뭐하러 해요? 집에만 있을 건데. 이제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는 거란 말이죠. 시기가 좋죠. 지금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날 건데 이제 한섬이 포커스를 맞춰서 향수나 화장품 이런 사업을 확장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의류 매출도 괜찮은데 앞으로 향수나 화장품 이런 매출, 코스메틱 매출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섬의 주가를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밀어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한번 예측해보면 기관 투자자에게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한삼에 대한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거고, 기관 수급이 유입되다 좀 꺾인다면 주가도 꺾이겠죠. 외국인은 파는데요? 상관없어요. 왜? 지금 한삼을 움직이는 수급은 기관 수급이니까. 제가 예전에 런앤런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수급을 파악할 때 그 종목을 움직이는 수급 주체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그 주체가 계속 사는지 파는지를 보는 게 관건이다. 자,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팝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 그럼 그 종목의 주인은 누구예요? 기관이에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파는데 주가는 올라가. 그럼 그 종목의 주인은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그 주가를 움직이는 주요 수급 주체가 누군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나중엔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성을 움직이는 수급 주체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성을 보유하고 있던, 매수를 고려하고 있던, 어떤 방향에서 생각하시던 기관 수급이 중요하다. 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신다면 한섬에 대한 단기 전략을 짜시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섬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의류주 전반에 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 좀 쉬시면서 국내 의류주 뭐가 있지? 의류주 중에서 많이 빠졌는데 실적 괜찮은 거 뭐가 있지? 이런 부분들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